자, 마마. 네. 축가 요리 오스시. 오스시. 아깝습니다. 아, 뭐 장모님이 스시가 드시고 싶다고 해서 스시로 가겠습니다. 아. 아. 뭐 시켰지? 나뉴 주무시다노 나뉴 와카라나이 와타시. 가르쳐 주지도 않아 뭘 시켰는지. 아래 금이 나요. 금이 나요. 맞다. 하나 될 것이다. 이끄라는 경우에요. 라메사시. 너 뭐 이렇게 주지? 아. 나가까이죠. 아. 네, 안녕하세요. 빅자재예요.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고도 특구 영상으로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한 두 달 이상 라이브를 하지 못했고 아마 한 달 이상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보다는 많은 분들이 카톡이나 SNS로 마자님 뭐 유튜브 접으실 생각이십니까? 왜 영상이 안 올라옵니까? 뭐 신변에 무슨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뭐 코로나에 걸리신 거 아닙니까? 등등 많은 염려와 기다림의 그러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왜 영상을 그동안 올리지 못했는지 저의 최근에 한 두 달 정도의 근황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토크 영상을 찍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제화제 뭐 유튜브를 접거나 안 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최근 한 두 달 동안 제가 뭐 유튜브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과 하하호호 웃으면서 라이브를 재밌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십사. 왜냐면은 저희 아들이 고3 수험생이었어요. 제 라이브를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작년에 이제 고3 수험생 시간을 보냈는데 일본도 한국처럼 대학이 이제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미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동경에 나름대로 괜찮은 일본에서 4개의 대학교에 7개의 과에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뭐 지금 현재 한국이 코로나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일본도 특히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 크리스마스 휴가 때 많은 내국인들이 관광을 오시면서 하여튼 코로나가 굉장히 위험했고 지금도 물론 안전한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뭐 아들은 물론이고 저와 저희 아내도 정말 예민하고 민감하게 코로나를 조심하면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아들이 도쿄까지 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코로나에 걸리면은 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뭐 대학교에서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뭐 가산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도 거의 만나지 않고 꼭 내가 만나야 될 분들만 만나고 아내랑 사람들이 별로 없는 자연에 나가서 뭐 캠핑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물론 그때만 해도 영상을 간간히 올리긴 했었죠. 하여튼 그렇게 예민한 시간들 아주 조심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고요. 또 저희 아들이 입시를 그 7군데 과에 입시를 보는데 한날 한시에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경에 혼자 올라와서 2주 넘는 기간 동안에 호텔에 머물거나 또 저희 처가댁에 머물면서 혼자서 뭐 실기도 보고 필기도 보고 하여튼 뭐 7개 과에 이제 입시를 보는데 그때 또 동경이 또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어요. 몸은 저는 오키나와에 있지만 온통 신경이 사실은 거기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과 뭐 유튜브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 그런데 그 7개 과가 이제 대학을 발표를 하는데 뭐 그것도 한날 한시에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하나 둘씩 발표가 나오는데 저희 아들이 전부 다 떨어졌어요. 아 진짜 이 수험생을 두신 분들
혹은 두셨던 분들은 100% 공감하시겠지만 저희 아들이 뭐 가장 실망이 컸겠죠. 근데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그 2주 정도의 시간 동안에 거의 뭐 집안 분위기가 정말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재수를 어떻게 시켜야 되나. 오키나와는 교육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동경에서 1년 동안 자취를 하면서 재수를 시켜야 되나 아니면 한국으로 보내서 뭐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켜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고요. 특히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유학생 신분으로 시험을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일본의 그 교육법이 고등학교 과정을 2년을 다니면은 일본 아이들과 똑같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 고1까지는 해외에서 공부를 했지만 고2, 고3을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정식으로 졸업을 한다면은 일본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서 12년 동안 정규 교육을 받은 그 일본의 로컬 학생들과 고작 2년 동안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저희 아들과의 어떤 그 경쟁이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장도 받고 싶고 아이들이 학교를 더 다니고 싶었기 때문에 저를 설득을 하더라고요. 자신 있다. 자기는 로컬 애들이랑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설득을 당한 거죠.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에 낙방을 하고 나서 굉장히 후회가 되고 저희 아들도 사실 후회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한국도 뭐 연대나 고대나 뭐 서강대나 이런 이제 나름대로 인류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수험생 고등학생들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랬다가 그 떨어졌던 대학 중에 한 군데에서 마지막으로 약간명 그래서 안 뽑을 수도 있고 많이 뽑아야 한두 명을 뽑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정말 원하는 어떤 학생상 요 학생들을 뽑기 위한 마지막 찬스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 아들이 사실 거의 기대하지 않고 그 마지막 찬스 물론 그것도 일본 아이들과 동등하게 경쟁을 하는 겁니다. 뭐 경쟁률이 뭐 거의 한 10대 1 된 것 같아요. 왜냐면 한두 명 뽑는데 한 20명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도전을 해서 정말 막차를 탔어요.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십시오. 합격을 했고 지금 이 집은 저희 아들이 자취를 하게 되는 그 자취집의 한 게스트룸에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아마 정상적으로 합격을 했으면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었을 텐데 정말 마지막 막차를 탔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저희 아들은 이미 개강을 했고요. 아들이 살 또 집을 또 알아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랑 아들이랑 셋이 동경에 올라와서 집을 찾았죠. 근데 뭐 도쿄에서 집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일본 사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부동산을 찾고 뭐 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는 한국과 사뭇 다릅니다. 나중에 제가 또 영상으로 집 찾는 우리 아들 자취방을 찾는 그 경험담을 또 올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동경이 생각보다 월세가 너무너무 비싸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일 커플이 운영하시는 홈스테이 비슷한 뭐 홈스테이랑은 좀 다르지만 그런 집에 좋은 방을 찾을 수 있었고요. 진짜 몸만 들어오면 되는 그러한 모든 게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그리고 또 주인 네 분이 굉장히 친절하시고 좋으시더라고요. 이 빈방도 저를 배려해서 아드님이랑 며칠 묵었다 가시라고 내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편안하게 아들과 함께 한 3, 4일 보냈습니다. 집도 잘 찾고 이제 아들이 자취할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팅을 좀 해주고 오늘 제가 오후 비행기로 오키나와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키나와 돌아가면은 지금 그동안 찍었던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좀 밀려있고 도쿄에 와서 좀 찍은 영상들도 있고 그래서 그 영상들 열심히 편집해서 쭉쭉쭉 밀어내도록 할 것이고요. 앞으로 국제화제 다시 유튜버로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뭐 일본 이야기, 또 오키나와 이야기, 또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 또 캠핑이라든지 또 차박에 대한 이런 저의 여러 이야기들, 생활상을 또 영상으로 재밌게 담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도 영상 기다려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염려해주신 분들께 너무나 정말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뭐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저는 이제 오키나와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지금 좀 약간 얼굴이 변했죠? 잘 어울립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수염을 뭐 멋을 내기 위해서 기른 건 아닌데 진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수염을 깎을 만한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한 2주 정도 수염을 안 깎아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수염이 났는데 아내가 아 오빠 수염 있으니까 너무 섹시하고 멋있다고 깎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수염을 기르고 있고요. 아내 말 들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섹시하고 멋있다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염 기른 이 얼굴이 더 잘 어울린다 라고 하시면은 제가 한번 수염을 한번 길러보고 싶고요. 아이 아재님 어울리지 않네요. 뭐 일본 사람 보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의견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수염을 또 깎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가요? 지금 마음이 많이 홀가분하고요.
뭐 아들이 동경에서 아무 사고 없이 또 이 대학이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여러 자유함도 느끼고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교류하고 경쟁하면서 또 인생에 있어서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기를 아버지로서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아무튼 영상으로 또 라이브로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우리 아들 자취방에서 국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필로그 영상입니다. 아까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선글라스 껴가지고 잘 제 뭐 감정이나 기분 표현이 안 된 것 같은데 진짜 마음고생 너무너무 심했어요. 진짜 마음고생 심했고 아마 수험생을 자녀로 두셨거나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다 정말 100%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 자녀가 수험생이면 부모도 수험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뭐 드라마틱하게 결과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하고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뭐 가진 자의 여유 이런 게 아니고요. 혹시 이제 올해 대입에 실패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혹은 대입에 실패하신 분들 저는 그걸 왔다 갔다 했잖아요. 열심히 하셔서 1년 재수를 한다는 게 정말 긴 인생에서 엄청난 마이너스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붙어서 여유 부리는 게 아니라 재수하시는 분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기도할게요. 제 주변에도 이거 나이대들이 비슷하잖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대학에 합격한 저희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아쉽게 대학에 낙방한 또 친구들도 있어요. 한번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